아니, 사장님, 근데, 저기는 지금 제일 첫 번째 가지를, 이렇게 와이어를 한 바퀴 돌려가지고 올려놨네요. 예, 저거는 기부세성 때문에 빨리 크니까 크지 말라고 한번 돌려봤어요. 저기 이제 내년에 뜯기 되는 이제 관찰용으로 제가 이제 실험용으로 한번 돌려놔봤어요. 원래 이제, 저게 이제 그첫 번째 가지는 기부세성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굵게 크잖아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바퀴를 돌려버리면은, 이게 한번 실험 예, 실험용으로 지금 어떻게 되는가, 세력이 약해지는가, 세지는가, 그것만 실험용으로 하려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아직 그 누구도 해본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지금. 아. 그럼 저게 이제 지금 현재 상태는 조금 이제 작게 커 있는데, 예. 만약 이대로만 세력이 유지가 된다면은 성공적이라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성공적으로 봐야죠. 한 2, 3년 지나서도, 예. 막 크게 되지 않고, 예. 그런데 과일이 달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게 이제 괜찮은 방법인데, 저게 이제 세력 약화로 이제 저걸 잡아가면 되는데, 어떻게 두고 봐야죠. 저거는 지금 성공했다고 봅니다. 아, 그러네요, 저쪽은. 예. 그러면 올라간다 그러면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세력이 딱 두고 아, 올라갔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놈을 잘라버리는 거죠. 아, 그쪽은 제거하고. 예. 이놈을 세력을 두 개를 죽여버리고, 예. 이것만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감을 때는, 어릴 때 감으면 부러질 염려는 없습니까? 예, 여름에 저세 가지 나오면서 조그만할 때한 조만큼 크면 감아야 돼. 안 아, 그러면 부러져. 첫 해. 예, 나무가 워낙 이게 성질이 골드는 나무가 그냥 부러지는 성질이 많아 당연하지. 예. 참, 이거를, 이렇게, 감아놓은 거를, 어떤 다른 데서 보시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아니, 그래, 사장님이. 제 생각으로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가지를 받으면 휘어서 올라오니까 여기서 세력이 약해지니까 이것도 한 바퀴 꼬아버리면 세력이 죽지 않나 싶어서 한번 꼬아본 거예요. 아, 그럼 사장님께서 고안을 하신 예. 거네요? 이게 이제 한 1, 2년 지나가지고, 요게 이제 좀 세력이 관리가 용이하다 하면은 앞으로 심는 가축 과원에는 다 이런 식으로 기부우세성을 조절을 하시겠네요? 그렇죠. 아, 이거는 첫 번째 가지에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예. 우리 김용호 사장님의 그 창의성이 여기에서 한번더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궁금하네요. 이게 결과가 어떤 네, 식으로 나올지. 어떻게 될지 좀 예. 여기 안타깝네요. 보면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우리 김용호 사장님께서 또 도전 정신을 발휘하신 건데, 이 구요청으로 심었을 때첫 번째에서 나오는 가지는 기부우세성 때문에 다른 가지들보다 훨씬 더 굵고 세력이 세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세력을 죽이는 목적으로 사장님께서도 와이어 줄에다가 한 바퀴 돌려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결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2, 3년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오늘 또한수또 배웠습니다. 네, 그걸 좀 중요한데 어떻게 될는지 또 봐야죠. 예. 고맙습니다.